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2021년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2018년도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소방시설관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시 자격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할 겸 2019년부터 전기기사, 소방전기기사, 위험물 기능장을 이번 67회에 취득했고 현재 소방기계기사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이후에는 소방기술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응시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위험물 제소소 등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요점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2-3초에 풀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끝 문제까지 풀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의 조건에서 풀이법이 생각나고 제가 할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그 한도까지 풉니다. 그렇게 2-3회 돌다 보면 금상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하고 풀이를 끝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도 마라톤과 같아서 어려운 문제에 너무 오버페이스 해버리면 지쳐버리고 그래서 살살 조깅하듯이 몇 번 하다 보면 다른 풀이법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2배속으로 듣습니다. 그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론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공부합니다.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이해해가며 2-3회도 합니다. 기출문제는 인터넷 강의로 이해도 혼자서 풀면서 3회도 합니다. 그 이후 시간이 남으면 난해한 문제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저는 별도로 노트나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정신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교재 위주로 공부했고 꼭 필요했던 주기율표나 위험물 관련 표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된 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해서 코팅해서 자주 봤습니다. 교수님 강의 톤이 너무 좋았습니다. 경상도 톤에 유머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잘 맞아서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중간에 말씀해주신 암기법 그대로 외웠고 추가적으로 저는 기억의 궁전이라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 안 되는 몇 가지는 적용해 봤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간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대비 집중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격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확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